저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탄이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쁜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오늘은 우리가 뭐 여지없이 이 시간에도 저희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님 오심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저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나 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 정도이지, 그 성탄을 맞이했던 그 시대는 사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자, 저는 오늘, 그러나 사실은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주님이 왔다고 하지만,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물론 그것을 기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크고 기쁨인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도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과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과 관련한 동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2003년도에 소개되었던 크리스마스 벽걸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크리스마스 벽걸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인데요, 작가는 우리에게 성탄절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인 페트리사 폴리코에는 사실 이것이 자기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해 성탄절이 되었을 즈음에 아버지는 미국의 이런 조그마한 디트로이트의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큰 도시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시골의 작은 교회로 부임했을 때 가족들이 그렇게 반가울 리는 없죠, 그죠? 시골에서 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제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을 손보는데 교회 한쪽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성탄절이 가까워오니까 여기에 성탄절 이렇게 벽걸이를 하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조나단과 함께 읍내를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오래된 골동품 가게를 갔는데 거기에 마땅한 이 크리스마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큰 천 벽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5달러에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너져 있는 교회 한 켓들 그 15달러를 주고 사고 온 이 낡은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걸이를 그 교회 벽에 붙여둡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조나단의 할머니가 교회 왔다가 우연히 그 크리스마스 벽걸이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 할머니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요. 6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이런 어려운 시절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우연히 이 벽에 걸어놓은 벽걸이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60년 전에 자기와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사용했던 바로 그 벽걸이였고 이 벽걸이는 할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60년 전에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아마 그의 세간살이들이 이렇게 팔려서 흐르고 흘러서 오늘 이 디트로이트의 한 시골에 골통품 가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워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있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지났을 때에 이 벽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지낼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시골에 이 벽을 고칠 수 있는 수리공을 수소문해서 한 늙은 할아버지가 그 벽을 고치려 왔다가 아직까지 그 벽에 가림막으로 있는 이 벽걸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그림의 주인이 이곳에 살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조나단이 저희 할머니가 그분이라 그러자 그 벽돌을 수리하러 왔던 수리공이 그 할머니의 60년 전에 헤어졌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정말 어쩌면 시골 교회로 간 것이 조금은 불평스럽고 그리고 교회 벽이 무너진 것이 불편스럽고 어쩌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원치 않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벽걸이란 이야기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맞이했던 성탄절 아무도 환영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그 성탄절이 오직 하나님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였지만 힘겨운 현실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실은 힘겹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홀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받으셨는데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에 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이때면 우리가 뭐 다윗 왕 때, 그죠? 뭐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 왕 때 이런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우리 분이 잘 아는 카이저입니다.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왕위의 왕이지요. 왕위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왕의 시대가 아니라 황제의 시대구나. 그리고 그 황제는 아구스도였구나.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대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 때는 나라가 평화롭고
번성하는 때여야지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부터 속박당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속에 신음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고난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던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 오직 주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작이나 우리의 소견이나 우리의 생각이 이 시대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우주 만물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시대와 정세를 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과 아픔과 또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 한가운데 주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나의 현실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때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하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인류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는 인류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에 처한 때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가장 복되고 귀한 역사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을 왜 갔느냐?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사렛은 저 외진 시골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이죠. 근데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나사렛에서 태어나는데 왜 그들이 살던 곳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본 대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각각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잠깐 호적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을 가지만 실상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을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지요. 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성경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성탄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우리 베들레헴 가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그것도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를 데리고 여행하는 요셉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행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정말 마리아는 몸이 무거워서 위태위태한데 호적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겹게 그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일을 하려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알아주는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고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절기입니다. 오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때마다 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되는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예비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구유에 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늘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한 그 베들레헴에서도 아무도 예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더라 그럽니다. 그렇죠?
국구유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흔히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숙소에 머물게 되면 사람이 자야될 방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낙타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죠? 이제 낙타가 또 쉴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느 곳에나 그죠? 사람이 쉴 방이 있고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있는 것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곳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어서 나귀들을 쉬게 하는 그 구유에서 예수를 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구유에서 맞이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좀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이면 왜 방을 구하지 못했겠습니까? 사실은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을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아이를 따뜻한 방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구유에 뉘는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일한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가? 여러 생각이 있겠죠.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구유에 뉘어놓고도 우리들처럼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깊은 한숨과 알 수 없는 물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물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물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단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출애굽기에 모세의 탄생이 참 많이 닮았구나. 새삼 그냥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구유에 나신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모세가 기억이 났어요. 그랬었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이었죠. 그때도 그랬지요. 애굽에 식민지 살해를 하고 있는 모세의 부모들은 남자아이를 키울 수 없는 기막힌 현실 속에 살아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기가 막힌, 차마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은 그 험한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가 얼마나 버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모세를 구하고 살리는 상자가 아닙니다. 차마 내 눈앞에서 물에 던질 수 없어서 그저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갈대 상자는 머지않아 그 험한 나일 강가에 잠기고 말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불의하고 나쁜 일을 주도한 애굽의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더라. 그래서 모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의하고 사람은 무력하고 사람은 절망스러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파도치는 날강처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이를 구유에 뉘어야 되는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 지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런 의미로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이 태어난 그 사실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우리 현실과 사실이 아니라 이 현실과 사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복된 소식이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고 고백되시고 전파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